사다TV 유신쇼 유신독설 2부 뉴스까기. 네, 2부 뉴스까기에서는 어제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파이어 예그까지 작은 까드립니다. 자, 저희 사다TV 유신쇼는 사다TV 플레이어 독립 서버 유튜브 유스트림 세이케스 라디오 티빙쇼 그리고 팝콘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적게 보는 데도 있고 많이 보는 데도 있는데요, 사다TV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500명 풀방인데 늘 아슬아슬합니다. 저 가끔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끊기는 경우는 다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집 예고 잠깐 해드리고 뉴스 가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표에 적혀 있는데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한 달 만에 가는 건데요. 8월 2일 금요일 밤 8시 거리의 쇼 홍대 놀이터 편 진행이 됩니다. 8월 2일 서울특별시 홍대 놀이터 편, 그리고 8월 10일 8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여름 특집으로 워터파크에 갑니다. 파주 금강산 랜드에 가는데요. 최대 40명까지 무료 입장권을 뿌립니다. 뭐 같은 날에 안 가셔도 되고, 제가 어제까지 공지사항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공지사항 올라가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추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 일단은 저희는 촬영차 8월 10일 날 갑니다. 8월 10일 날 가니까 그날 오실 분들은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입장 가능하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입니다. 파주 금강산 랜드 워터파크에서 추한도전 촬영이 있습니다. 8월 15일 휴가 갑니다. 삼촌 어디 가라고 적긴 했는데 8월 15일 휴가를 가는데 날짜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어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15일날 촛불집회에 가게 되면 16일부터 좀, 지연이 되고,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유신쇼 팬정모,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그러는데 한 달하고 일주 만에 하는 건데 자주 안 됩니다. 여름특집 팬정모 여대생이 온다. 여대생들과 조인해서 하는 팬정모입니다. 재밌게 놀 예정이니까 오실 분들 많이 오시고요.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남자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대생이 3명에서 4명 정도 조인을 하니까 오실 분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 배너는 안 올라갔는데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비가 좀 바뀌었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3만원, 네. 술 적게 먹는 사람은 2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술 적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2만원 내놓고는 술을 오질나게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욕쟁이 진행위원이 가서 욕을 내드립니다.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먹는 건 좋아요. 돈을 내면 본인이 다 내겠다. 골든벨하면 모르겠는데 회비로 해야 되거든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신님이 쏘세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주둥이를 확. 나는 그렇게 잘나가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저도 회비 내는 사람이고요. 유신 팬정모인데 유신도 회비 내요. 그 다음에 라떼 내주고요. 라떼도 내주고 기성이도 내주고 저도 벅찹니다. 제가 뭐 내주면은 라떼가 적게 먹어서 2만원 낸다고 해도 5만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다 내고 먹으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술 많이 먹는 사람 3만원, 술 적게 먹는 사람 2만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적게 먹는 사람은 손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혜영님은 2만원 내고 와서 한 6만원치 먹고 근데 어떤 분은 2만원 내가지고 한 만원어치, 만 얼마치 먹고 갑니다. 요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맞춰야지
아깝다는 게 아니라 회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술 많이 먹는 사람은 3만 원, 술 적게 먹는 사람은 2만 원. 근데 또 안주를 한 6만 원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눈치껏 그렇게 막 6만 원까지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부를 정도로 기분 좋을 정도만 먹으면 됐지 그냥. 네. 술 많이 먹는 사람은 3만 원, 술 적게 먹는 사람은 2만 원인데 2만 원 내놓고 술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각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술 안 먹는 사람은 2만 원, 그다음에 뭐 술 먹는 사람은 3만 원이었는데 그 뭐 다 술 먹더라고요. 대부분 한 잔이라도. 근데 아예 안 먹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팔자 소관이고요. 자,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문서로 들통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우리 MB 각하께서 정말 대단합니다. 전 국민 거의 5천만 가까이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 기념으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기념으로 우리 또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또 이거 또 의상도 이렇게 입었고. MB 있다 없으니까 마 서운하지요. 마 MB 있다 없다 마 있다 없으니까 서운하지요. 마 더 여러분들을 뭐 속이고 싶다 마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으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저 각하께서 많이도 속였어요. 정말 깜짝 놀랄만. 뭐 만우절이었으면 만우절 킹이 될 뻔한 분이에요. 4대강 사업은 다름 아닌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발표 결과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몰래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부터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얘기한 건데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아직도 우리의 귀에 생생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건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이었다. 근데 급하긴 급했나 봐요. 요 카드는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근혜 누나가 전두환 비자금, 전두환 추징금도 건드렸죠. NLL도 건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 대운하까지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참 급하긴 급하셨나 봐요. 국정원 선거 개입이 이게 급하긴 급했나 봐요.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혜 누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대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 대신 천통, 노통, 이통을 잡수십시오. 저 아직 파릇파릇합니다.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저 잡아야 쓰겠습니까? 저는 좀 덮어주시고 얘네들 재물로 드릴 테니까 맛있게 잡수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NLL 발언 뭐 포기 발언 한 것이 없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는 왜 끼어넣습니까? 노통은 그 일베의 스타입니다. 노통이 빠지고서야 깔 수 있겠습니까? 일단 친노 하면 분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꼭 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MB는 잘못을 했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지요. 저 기분 나쁘니까 계속해서 안 빼면 제가 방 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자, 아무튼 뭐 요즘 뭐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두환 십몇 년이 지나도 예, 계속 아무 짓도 못했던 거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지금 왜 이렇게 난리치지 제가? 원래 저런 건가? 예,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 뭐 밀어붙이고 있고요. 뭐 검찰총장도 뭐 예, 아주 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우나 사업까지 자, 시끌시끌하죠. 덮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덮고 싶.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또 주자들하고 여기 있습니다. 먼저 제인이 형. 예, 글쎄요. 지금까지 NLL로 우리를 까다가 왜 그것이 이제 구라라는 게 나오니까 예, 대우나 예, 뭐 전두환 예, 뭐 CJ 막 뱉어내고 있죠. 예, 그랬어. 예, 문제점은 뭐냐면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를 까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식당에서 예, 해외 그 중국급 포졸이 마늘을 까고 있죠. 예, 그랬어. 우리는 예, 정통성을 상실했고 예, 그랬어. 바꿔야 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철수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치 곧 나옵니다.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옵니다. 국민의 뜻을 더 듣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언제요?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입니다. 저는 대우나 사업은 쥐새끼의 사업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명숙입니다. 지금이라도 쥐새끼들을 잡아 처단을 해야 됩니다. 정동영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저를 취재를 안 합니다. 이 정동영이도 반드시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정동영입니다. 이정입니다. 저희 진보적이지 못한 정당에서는 이번 쥐우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NLL 포기 발언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라쳤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으로 마박을 날려야 될 것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어딜 만져 언니! 취임식 때 불러주시지 않고. 네, 아무튼 뭐 이 대우나 사업 이거 사실 그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곳은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긋기가 아닌가. 대사대강으로 먹고 떨어져라. 사실 뭐 무리수를 많이 뒀죠. NLL 발언, 뭐 포기 발언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CJ 비자금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걸 터뜨렸는데 아직까지 그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을 만한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북쪽만 바라보겠죠. 내래 김정은이야. 물에 필요하네. 뭐 내가 뭐 개성공단에 뭐라도 할까? 어? 뭐 해줄까? 예. 아마 저 평양에서 김정은은 저 배때아지 두르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주동희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아, 브라보! 라고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As race career, 대통령 국방부 장관 빌어 밀어줄까? As a brat, 그러면 이렇게 돈 더 내놔. Come on, buy you. 무기 좀 더 사, 이 시끼들아. 자,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우리나라 좋으라고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얘기했을까요? 대통령과 뭐 국방장관 정부에서 대놓고 그냥 연장시켜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죠? 협상하고 있죠? 기부미 더 달라. 지금 저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부담이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그 부담할 때 됐거든요. 또 무기.
지금 저 미국에서 전투기 50대인가 산다고 그랬는데 또 뭐 유럽 얘기 나오고 이러네. 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질러놓은 거죠.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냐는 칼 레빈 민주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자,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나와주세요. As a career, 무기사! Come on, yo! 무기사면 연기! You 연기! You will come on, yo! I'm your father, you will die! 위안사 막사! You will come! 미국, 주둔비, 돈 내놔, come on, baby! 이씨발 안 주면 확 찢어버려, 김정은 편든다, I will come on, you, 이씨발 cows! 무기사, 막사, 많이 쳐! 주둔비 많이 줘! 그러면, 주둔, 작전권 받아줄게. 알았어? 네, 무기 많이 사야 되겠네. 많이 화나셨네요. 자, 전작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초반에, 예, 이거 뭐, 연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니, 나중에 뭐랬습니까? 결국 연기했죠.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초반에 뭐 아무 문제 뭐 그냥 그대로 바뀌었다가 해놓고는 또 슬슬 예. 모양새가 한국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형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I'm sorry. I'm sorry. 나가십시오. 방 빼세요. 예. 예. 쟤는 주둔을 박근혜 안 박근혜 전작권을 주네 안 주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은 나가라고 그러면 아마 울걸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팔아먹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나라의 무기 구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인 거 주둔비도 지금 엄청나게 쏟아다 갖다가 바치고 있고요. 그걸 포기할 미국이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놓고 다시 파열음을 내며 대립했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 중대결심 등을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운운으로 협박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협상에 이어도 이날도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협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여야는 국조특위의 합의대로 내년 내달 7, 8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3월 1일, 31일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향후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조건 없는 증인 선택,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청문회 불참 시 동행명령 문서 확약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몽니와 꼼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를 접고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도 된다. 정청래 의원님 촛불 말고 폭탄. 폭탄을 촛불 말고 여기 촛불 기능도 있는데요. 촛불 말고 폭탄. 아! 폭탄을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폭탄이에요. 촛불 말고요. 예. 촛불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 시원하게 말이죠. 예. 강속구로 한 대 날려주실 줄 알 것 같네요.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우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 주장에 대해 연루된 증거가 없다. 막연한 추측만 갖고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 자, 권선동 의원님,
아니 김무성 의원께서 유세할 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그 발췌력 내용을 그대로 읽었어요. 이거 논란 전에 선거전 유세에서 그대로 그 저기 국정원 발췌력을 달달달달 읽으셨는데 왜 관여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권영세 주중대사 아니 그 저 녹취 파일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개해야 말이야. 아니 더 이상의 확정적인 증거가 어딨어? 자수하란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든 새누리당은 시간 끄는 거죠. 뭔가 사고가 터질 거야. 뭔가 노량진에서 무슨 사고 났다. 아이고 안 되고 물탱크 아이고 뭔가 좀 계속 새누리당은 시간 끌면서 뭔가 터져주기를 뭔가 터져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두환도 추징하려고 그러고 추징법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하는데 뭐가 안 터져주는 거죠. 굵직한 게 터져줘야 되는데 근데 안 터져주는 거지 속만 터지는 거지 시간 끌기 민주당에서는 그 시간 끌기에 더 이상 당하면 안 되죠. 아니 핵심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관련이 없다? 아니 선거 유세에서 아직 공개도 안 된 국정원 발췌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발언을 했는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와 관계없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 그건 바보가 알아도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알죠.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그 내용을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해설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국민을 가벨병신으로 알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똥꾸녹을 잠수교기로 찢어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정치를 한다고 국민을 둘려먹으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네. 자 이번에는 이순재 선생님 나왔습니다. 대봐라 못난 놈. 너희들이 정치를 알아? 못난 놈. 주둥이에 공구리를 쳐버리니까 못난 놈. 자, 이번에는 신구 선생님입니다. 니들이 정치를 아냐? 니들은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니들은 병신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박근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니들이 국회의원이냐? 아유, 안 되네. 잠깐만. 승규야. 박근영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황씨, 예, 백일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를 되는 대로 성대모사를 좀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휴가지 찾은 박 대통령 그리움 밀려온 이게 뭐야? 아버지 휴가지 찾은 박근혜 그리움 밀려온다. 이러지 마세요, 누님. 아니 무슨 갯벌 가가지고 막대기로 글자 쓰고 있어. 아, 나 못 살겠네. 이거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름휴가 사진을 공개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의 섬 저도라고 하는데 아니 그쪽이 뭐야. 아니 저 보안 때문에 안 밝힌다고 하면서 왜 그러세요. 아 누님 선글라스 끼고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지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예,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나 욕하고 까고 야당 미워 그렇습니다. 예, 자꾸 촛불 들고 뜨거워서 서울을 피해 온 것입니다. 저번 주에 2만 5천 명 더 모이면 무섭습니다. 아빠한테 떼지하라고 뭐야? 누가 내 딸을 욕해? 난 그럼 잃어버려! 괘씸하구만. 피까지 몰라. 100만 볼트로 지지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딸 욕하는 놈들 다 잡아들이! 입! 자, 아무튼 푹 쉬시고 하여튼 뭐 내가 그네 누나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이 터지니까
휴가하시고 국정원 선거 개입 확실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랜저 검사 여전히 형사처벌 못한다. 누더기 김영란법 법무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반발에 직무관련 불문처벌 원안이 직무관련 밝혀야 처벌로 수정. 난 이게 왜 김영란법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랜저 검사구만. 아, 직무에 관계없으면 줘야 된다. 이런 니조라 씨. 치라라고 잡혔는데 립스틱 대신 주둥이에요. 아주 그냥 본드를 발라보라니까. 이거 뭔 개소리야. 부정청탁자도 최고 3천만 원 벌금.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 제한. 이해관계 충돌 땐 업무 기피해야. 세상에 공제는 없는데 이해 충돌 방지는 거의 그대로라고 하는데 직무 관련 불문 처벌. 자, 이유 없이 검사가 그랜저를 받았어요. 그럼 거긴 뭐가 있을까요? 아, 사랑해서? 좋아해서? 팬클럽이라서? 그러면 검사하지 말고 연예인 하시지? 안녕하세요, 저 여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랜저 받습니다. 아니, 누가 선물로 그랜저를 받아요? 누가 명품백을 받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반발한다. 왜 반발할까요? 가제는 개편이니까. 법무부의 검사들, 파견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검사는 업무와 관계없이 검사, 판사, 공무원들은 그 수사관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뭘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기본적인 핵심이지. 아, 이건 뇌물 아니야? 아, 이건 뇌물 아니구나. 이런 개수작을 떨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김웅국 해설위원이 하겠습니다. 으아! 씨발 러버예요! 아, 씨발 러버! 아, 으아! 아, 나도 우리 번친이 검사 시켜야 되는데! 으아! 씨발 러버예요! 아, 응애예요! 아, 검사가 다 해먹고 있어요! 완전 동무대예요! 으아! 자, 박영규 해설위원입니다. 아이, 지마샤! 아이, 검사야, 뭐야, 이거, 막, 금사야, 아이, 정말, 자, 아이, 믿어라, 너도 검사 돼, 검사, 아, 막, 그랜저 주고, 막, 다 받아도, 업무에 관계없으면, 하시지 말고, 그 집중을 어떻게, 아이, 정말, 자, 아이, 검사가 검사 조사할 때, 그걸 받아들이냐고, 아이, 정말, 아이, 정말, 아이, 그, 정말, 아이, 정말, 들어오서 못 해먹겠네, 정말.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섭입니다. 이 검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법무부가 정신을 못 차릴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먼저 대가리에 깨추장과 된장을 넣은 다음에 청양고추를 치스러 넣고 이엠산과 아연산, 황산, 화약을 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주시면 정신을 매리를 차립니다. 참기름은 잊지 마시고요. 아주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확,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검찰개혁은 검찰이 하겠다. 검사가 하겠다. 국정원개혁은 국정원이 하겠다. 우리 그네 누나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게 맡겨야 된다. 참. 아니 그러면 서민들이 잘못한 것들도 서민에게 맡겨주시죠. 왜 잡아갑니까? 아니 국민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딱지떼고 가차없이 벌금 매기면서 안 그래요? 잘못을 했으면은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지. 자기가 자기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 부정부패 다 한다고요? 아유, 그런 멍멍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오늘 어제 태어난 우리 고양이들이 지랄합니다. 냥, 병신 냥, 미꺼냥 냥. 어제 태어난 고양이도 안 믿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태국, 한국으로부터 프리기탐 구입 결정. 태국이 30일 한국산 프리기탐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태국 정부가 이날 강요위에서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프리기탐을 구입하기로 한 해군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군함은 3,700톤의 건조 가격 160억 바트, 한화 약 5,200억 원 정도로 올해 말 건조되기 시작해 오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군함은 레이더와 음향 탐지기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대잠수함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됐다. 대우조선 해양은 태국 해군이 발주한 군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국이 한국산 군함을 구입하기는 처음이다. 근데 이거 알아봐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그 아랍 국가에게 원전 수출했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개껍데기였죠. 빈껍데기. 네. 뭐 갑을병신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때 뭐 아랍 국가에 원전 수출해가지고 얼마에 있다고 하고 개구락 그거 나중에 보니까 다 뭐 우리나라 은행 뭐 어디서 어? 싼 값에 거저치기로 막 뭐 지랄 연병했지 않습니까? 이번 군함도 태국의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사자TV 특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TV 특파원입니다. 여기는 태국의 방콕 고릴라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럽떡 댁떡 떡 싸게 준 난 떡 떡 거저 떡 떡 부두 떡 떡 떡 모르겠다 떡 떡 네, 모르겠답니다 아직. 자, 요것도 자세히 알아봐야지 먼 구라를 깔지 모릅니다. 아, 저번에 원전 수출했다고 지랄하더니 알고 보니까 깡통이고 이번에도 군함 뭐 한화로 약 5,200억이라는데 뭔 또 구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믿겠어요. 나는 국방부가 뭐 국방부든 어디든 밝혀내는 거 보면. 다음 내용입니다. 회담 제의 담 늦어지는 북한 무슨 카드 내놓나.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북한이 이틀째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측에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저희가 특정 보도하겠습니다. 평양에서 과연 김정은이 어떤 카드를 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나와주세요. 나라 피카츄 카드. 나라 피카츄 카드를 내놓을 거야. 그네 누나 좋아할까? 카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랄 카드 노려 하고 자빠졌네. 북한에서는 느긋해요. 급할 게 없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발발 지금 뭐 단시간에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공장 못 돌리는 거 지금 계속 손해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 김정은은. 그네 누나가 많이 기다리네. 뭐 하나 쏴 줄까? 예. 네. 뭐 하나 쏴줄까? 지금 북한은 두려운 게 없어요. 자, 북한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자, 첫째, 아무리 연평도에 포를 쏴도 응대를 하지 않아요. 최첨단 공군과 최첨단 해군이 있는데 K9 4대만 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밭에다가. 두려울 게 없지. 그 다음에 북한의 해리포터 잠수함, 투명망토 잠수함, 미국 레이더나 위성으로 봐도 군사 위성으로 봐도 항구에 있을 때는 보여. 항구에 있을 때는 보여. 근데 출동을 하면 안 보여. 아니 그런 해리포터 투명망토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남한 영해를 그냥 왔다 갔다리 하고 다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으라고 개머리 기지에서 막 포를 쏴도 K9 4대. 한 대는 원래 고장, 한 대는 두세 방 쏘고 고장. 두려울 게 없는 거지. 김정은은 느긋해요. 예. 느긋해. 예. 내래 포커페이스야. 포코스동무. 예. 아주 뭐 레이디 가가 음악 틀어놓고 삼바 댄스를 추고 있죠. 다음 내용입니다. 방화동 공사 현장 사고. 요즘 뭐 사고 엄청 많죠? 저번에 노량진. 아니 세상에 수문 다 열었는데 작업하고 있다가 봉변당했잖아요. 이번에도 30일 서울 방화대교 남단의 인근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중국 국적 근로자 최창희 씨는 전날 29일 생일을 맞았다. 평생 자신의 생일을 잘 챙기지 않았던 최 씨가 유독 올해는 생일 전날인 일요일에 친지와 모여 즐겁게 생일을 보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것이 최 씨의 생전 마지막 생일일 줄 몰랐다. 상판 무게중심이
뒤집히면서 장비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날 공사 현장에 없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변을 당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콘크리트 등의 작업을 위해 지난주 금요일 날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오늘까지 방화대교에서 일하고 부산 냉정고속도로 현장으로 갈 예정이었다. 안전사고 우리나라. 삼성 어딘가요? 그 저 공사장에서 물탱크 터져가지고 사망한 지 얼마 됐다고 노량진에서 공사하다가 사망하고 아 이번에는 또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공사장에서 사고 나고 안전 불감증이죠. 심지어 뭐 안전 장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그 낙후된 무조건 단가치기 해가지고 저렴한 지금 보면 보세요 일용직이래죠 나 정규직이 아니에요 일용직이 이렇게 중요한 공공시설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가치기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싸니까 이제 비정규직도 안 쓰고 하청업체도 안 쓰고 일용직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안전 불감증이 가장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나요? 김창우 일병이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인데요. 정지혁 병장님이 관계자 아구통을 날리겠답니다요. 나쁜 놈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아주 그냥 거꾸로 시멘트로 공구를 쳐봤는데 관리자 책임이에요.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방비 상태에서 노동자들 일시키고 말이죠. 일용직이란 얘기죠. 아니 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생명도 일회용인가요? 이 18 베이비들아 평생 빌어버 처먹다가 벽에 똥칠을 핥아먹 똥똑으로 죽을 수정과의 잔작 같은 놈들 아주 그냥 개성 18.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국립공원 계곡에서 술판 취객 싸움. 즐거운 휴가철 곳곳에서 볼썽사운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에서 천막 치고 자리세를 받으며 밤새 술판 벌이는 불법 영업이 여전한데 이 미친 또라이 이런 사스케 똥구멍 같은 놈들이 아주 그냥 가게노 분신 똥구멍 같은 새끼들을 주둥이를 그냥 공구리 쳐버라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등산 인원이 늘고 있고 낚시 그 다음에 뭐 캠핑족이 늘고 있대요. 이 새끼들이 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술 처먹고 술병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고기 다 싹쓸이하고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들은 아니 무슨 스트레스 푼다고 밖으로 가가지고는 야생동물들 살지 못하게 환경 파괴하면서 쓰레기 다 버리고 기름때 고기 막 돌 갖다가 불지르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새끼들은 지들 힐링하자고 지들 살자고 환경 파괴하고 말이죠 쓰레기 삼더미처럼 버리고 오고 고기 새끼들까지 다 싹쓸이하고 아! 이런 인방겔러 사촌동생 같은 놈들 아! 야, 안 되겠네 이거. 우리 그 전 탱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놈들 잡아서 땅끄로 밀어버릴 거야. 골프 칠 때 옆에서 캐디 시킬 거야. 내가 가압류당할 때 옆에서 지갑 뺏을 거야. 본인은 확실하게 이놈들을 응징할 거야. 근데 나 좀 살려줘. 그네가 내 돈 뺏으려고 그래. 탱크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탱크를 안 내줘. 육군 총장 나 탱크 두 대만 빌려줘. 한 대는 내 거 한 대는 내 마누라 거 땅끄로 밀어버릴 거야. 나도 탱크로 캠프파이어 할 거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립공원에서 이런 개질했던 사람들은 아구빵을 날리고 벌금 폭탄을 내려야 돼요.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 아니 국립공원에서 천막 치고 술 처먹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런 개구리 똥구멍 같은 놈들이 아주 개굴똥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쭈꾸미 삼바 댄스 추다가 댄싱 나인에서 우승한 소리고 자빠졌네. 쭈꾸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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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쭈꾸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면서 운전자가 팽인을 폭행했다. 서로 간의 잘잘못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화를 조절하지 못한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런 거죠. 요즘 이제 들어서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가다가 양아치하고 부딪혔습니다.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할 수 있냐? 왜 했어? 죄송하... 예. 사과를 해도 말이죠. 죄송할 짓을 왜 했냐? 사과할 짓을 왜 했냐? 그러니까 점점 이 분노 바이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짜증 나고 이성적인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거죠. 예, 꼴통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신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거는 힐링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치료예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치료 전문가 있죠? 그분 모시겠습니다. 치료 어땠어? 내 서방? 보세요. 아! 치료되죠? 어땠어?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나눠줄게요. 부처님과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상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이템을 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땠어? 내 서방?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푸시! 취시지 마시고요. 안깨요? 안깨요? 그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욕을 찰지게 해야 돼요. 야이 개삐! 욕으로면요 실시가 풀려요. 야무지게 풀려요. 근데 상대한테 잘못 걸리면요 옥수수가 틀려요. 시원하게. 네. 자, 아무튼 저 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이 분노를 치료하려면 반드시 힐링이 아닌 치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부산 군부대 초소에서 민간인에게 가스총 발포. 부산 진경찰서는 30일 초소 경계 근무를 하던 중 민간인에게 가스총을 발포한 혐의로 모 부대 소속군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진구의 부대에서 근무를 서던 중 민간인 40세 박모씨와 40세 이모씨에게 시비를 건다며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몸이 발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부산의 인근 병원에서 이틀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기가 초등학교가 만나며 12조로 길을 묻고 몇 분 후 재차 찾아와 폭언을 해 가스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부대 시설은 민간 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당시 A씨도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관계자는 A초병이 두 차례의 접근금지 경고와 세 차례의 가스총 사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폭언을 하며 접근해와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군인 복무 규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방위였다. 아니 근데 군사시설이 민간 건물이고 군인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뭐야 여기는? 아니 뭐하는 곳이에요? 아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군사시설은 아닌 것처럼 민간인 것처럼 됐고 안되겠네. 파괴납니다. 자, 말더 안녕하세요. 저는 말 더예요. 색걸리? 일거리가 들어왔어요. 왜 개지랄이지요? 색걸리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민간 건물과 같은데 군사 건물이고 군인인데 사복을 입고 지키고 있었대요. 총이 아닌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군사시설일까요? 아니면 민간시설일까요? 그냥 애드립이 막혔군요. 유신이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여기는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시설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요? 민간인 숙소예요. 민간인 숙소요? 그 사병은 뭘 하고 있었죠? 혼자
서부 오케이 목장 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었던 거예요. 1년 동안 혼자 총놀이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저씨 두 명이 와서 총놀이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자, 세컬리와 말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사복 입고 총놀이를 하고 있는데 심심했는데 아저씨들이 오니까 땅이야 땅이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수상한 시설이네요. 여기는 군부대 시설인데 민간인 건물과 같고 표지도 뭐 그런 거 없나 보죠. 그리고 군인인데 군복도 안 입고 사복, 총을 안 들고 자 총 들고 있어 봐요. 자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요 시설이? 사투리 뭘로 써요? 부산이요? 부산 사투리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걔를 모르겠나? 저기 좀 뭐 건물이 있는데 저기서 물어볼까? 뭐 사복 입고 뭐야 저요 학생 여기 저 가물치 시장 어떻게 갑니까? 어디 맘대기 붙었나? 뭐야? 에, 이런 상황하고 만약에 이제 군복을 입고 군사시설이라는 게 표시돼 있고 총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가자. 수고하세요. 가자. 네. 만약에 거기에 군사시설이라는 표시가 있고 군복 입고 총 들고 있으면 민간인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움직이면 쏜다. 안 움직였는디? 예, 조심. 이거는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시설도 아니고. 이건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시설도 아니에요. 이건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시설도 아니에요. 이건 뭐 트랜스젠더 시설인가요? 무슨 중성, 양성시설도 아니고 이따위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한국사도 대입 연계.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제서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임병할 것들이 이제 한국사도 대입하고 연계? 연계소문 뒷다리 똥구멍 같은 소리 오고 자빠졌네. 에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 전까지 전국. 아니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뭐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요? 생뚱맞네요. 생뚱맞네요. 자, 그렇죠. 자, 바뀌어진 학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너희 이제 무상인 거 알지? 자, 너희들 무상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니면 돼. 자, 니들 육성애비 걷어와야 되고 보충수업비 걷어오고 교재비 걷어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뭐 걷어오고 뭐 걷어오고 발전기 뭐 걷어오고 학교 구걸 스타일 이제 그것만 아니겠지. 예, 그거 뭐 내는 거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뭐 내놓으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의 질이 또 떨어지겠지. 안 내면 또 교육 니들 공짜인데 선생님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들 공짜야 뭘 바래 주는 대로 처먹어. 아유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에? 그러나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는 제외. 에. 특목고 여기는 귀족들이죠. 에, F4 에. 거기는 제외하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당정청은 다음 달 중 역사교육 강화 방안, 대학 입학 전형 간소 방안을 연동한다.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신규 교원 임용 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해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저기요, 저 근혜 누나, 새누리당 정부 관계자분,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집중 이수제라고 해서 두세 달에 몰아가지고 하고 대학에는 반영도 안 하고 그 개수작 떨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십장생들아. 어? 솔직히 저는요. 대학 시험 다른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국어 능력 평가. 국사 능력 평가. 어? 윤리 능력 평가. 세 개만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수학?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거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저기 뭐야 편의점에서 예 저기 3 루트 240 다시 곱하기 미적분 3 원입니다. 니뽕 3D예요. 니뽕 3D. 어? 어? 영어를 몇 10년을 넘게 영어를 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굳어요. 단어가 돌면서. 로버트 누구야? 어? 샘 해밍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배워요? 아니 영어로 영어가 국어인 호주도요. 호주도도 걔네들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도 그런 걸 안 배운대요. 회화를 그러니까 회화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역사 배우고 자연 배우고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병신같이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올림피아디 가면은 막 1등하고 뭐 2등 해요. 사회 나오면 갑을 병신. 그냥 회사에서 기획 안 줘 이대리? 어? 영업사원 오대리? 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역사, 국사. 이게 국사를 한국사라고 바꿔놨어요. 어떤 새끼들이 바꿔놨을까요? 어떤 미친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냥 국사로 썼는데 한자를 붙여서 한국사. 우리가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가 중국 사람이야? 우리가 다른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사 배우는 거예요? 왜 나라국, 우리의 국사가 한국사로 바뀌었을까요? 다른 나라 무슨 일본사, 중국사 처럼. 지들이 다 망쳐놔놓고는 뭐?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어? 비정규직 임시교사, 1년 단위 교사 다 갖다가 학교에다 박아놓고는 이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거리 이게 좀 누구한테 탓하고 있는 거야. 나는 대학 제도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자, 국사 능력 시험, 국어 능력 시험,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다음에 윤리, 법, 그러니까 법이 포함된, 도덕과 법과 포함된,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법, 뭐 윤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룬 상식적인 시험, 기본적인 그런 준법 정신, 법, 기본적인 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시험, 요거 세 개만 하고 자기가 수학과 갈 것다.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문학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불문학과 간다면 불어 공부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카이스트 가야 되겠다.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사회과학대학교 간다. 윤리과 간다. 윤리학부 간다. 윤리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체육과 가면 체육 배우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알아야 된다. 국사. 그 다음에 언어. 국어. 세종대왕이 서빠지게 만든. 그 다음에 상식.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윤리라고 하는 거죠. 윤리, 법을 포함한 윤리. 예. 하나 더 했으면 성교육. 예.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대학 가서 성추행하고 다니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 전공 과목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기가 전공 과목을 더 심도 깊게 파야지. 이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경우에는 똥 푸고 있는데 영어 배워. How are you? 니 똥 굽다 똥 전락에 쌌네. 어? 빵 굽고 있는데 수학 배워. 미분 적분 루트 3의 양에 3 다시 2 곱하기 4. 시간 낭비란 얘기죠. 미용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미용사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배우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봐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기본적인 상식, 언어 구사 능력, 역사관, 그 다음에 윤리, 지켜야 될 거, 성교육이나 다 포함해서 윤리 상식,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만 마스터하면 사회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영어, 수학, 달달달달 해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누투, 적분, 미분 배워요? 어? 배우냐고. 수학은 기본 수학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자기가 만약에 가계를 했을 경우에 회계.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어떻게 그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통계.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산하고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상식적인 수학, 네. 생활수학, 그다음에 영어도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자기가 해외여행 가면 how much? 뭐 얼마예요? 뭐에 이렇게 길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회화 능력. 히어링. 히어링과 스피킹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들은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근데도 못 안다는 거야. 아는 단어는 졸라 많아. Think do you what? 투부정사. 투부정사니까 you die. You psycho? Is that a 니뽕 3D? 병신? 그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냥 외국인이 물어보면은 어우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영어로 나오면 되는데 뭔 투부정사 뭔 용법 문장 나오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는 거요. 어? May I help you? 이거 나오면 되거든요. May I help you? 예. Help you? 라고만 해도 돼요. Help you? 아니면 help? 예, 도와줄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메이 뒤에는 뭐가 동사 투 나 이 스타 이 개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학생들을 병신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교육 때문에 그래요. 돈. 학원에서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수학을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중1 때 초등학교 때 중1을 때요. 중1 때 중2를 때요. 이게 뭔 미친 짓이라는 거야. 어? 이게 왜 미친 짓이냐는 얘기야. 애들이 좀 뛰어놀고 그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앞서가요. 그 애들이 쉴 틈이 없어. 얼굴들이 다 핏기가 없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라는 거래. 나라에서는 그게 우리나라를 발전하는 교육이래. 미국이나 일본에서 노벨 쌍수 후보자 수상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창의. 우리나라처럼 기술이나 과학이 하대받는 나라가 없어요. 어? 그렇게 수학 영어라고 하면서 무슨 과 나왔어요? 수학과요. 아, 우주대병신이구나. 수학과 나와서 왜? 뭐하게? 아, 이과 나왔으니까요. 이과 나왔으면 카이스트 가야지, 포항공대 가야지. 의사 돼야지.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이과 나와가지고 법대 간 사람 있어. 정치외교과 가고 경제학과 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죽으라고 이과 해가지고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 문과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한심한 교육입니다. 창의력과 정말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조카들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에게 분노가 있어요. 화를 내요. 별거 아닌 건데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려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에서 받아쓰기 공부 학원 다니고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수학 학원 뭐 학원 또 학습지하고 애들이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놀질 못하니까 애가 삼촌만 가면 놀자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예전에 저 다큐멘터리에서 유럽 한 명문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희가 하는 일은 지켜봐주는 겁니다. 걔네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리거나 강요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주는 거. 그게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높이는 게 아니라 언제쯤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거에 대해서 또울 선생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왔어요?
돌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주유소다. 학생들이 오면은 대가리에 구멍 뚫고 국영수 위주로 쭉쭉쭉쭉 넣어요. 그 전략에 공부시키고 굴린 다음에 또 대가리 뚜껑 열고 주유하고 말이죠. 암기식, 암기식 기계식 교육을 함으로써 애들을 우주 대병신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노자, 장자, 공자의 사상이 확립된 것은 풀이란 말이야. 자유로운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구,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열정, 그것이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뿌리라는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고 대가리 뚜껑을 열고 국영수만 입장 죽을똥 말똥하게 쳐놓고 있단 말이야. 그걸 자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부모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회를 만든 사교육으로 수백조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그 사악한 존재들과 그들의 함정에 빠져서 자식들을 아주 말라 죽이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망조의 책임이란 말이야. 선생들이 외면하고 말이야. 학부모가 외면하는데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냐 말이야. 옥상, 음침한 곳, 그런 위험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욕심 많은 교육, 행정, 이런 사교육 새끼들을 한 곳에 몰아서 그곳에서 북한 핵실험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야. 김정은 잘 들으시켜. 그런 놈들을 싸그리 없애야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주영감 탱이래.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랄이야. 쏘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했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30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동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4시간여 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얻었다. 이게 뭔 기사냐. 이 기사 아저씨 진짜 임병을. 아 지금 열대야죠. 아 지금 내가 25도로 했는데 지금 축축해요. 내가 축축 네. 짜릿하죠. 다음 내용입니다. 스타 승무원 강사 거짓 경력 들통. 화려한 경력 때문에 승무원 지망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강사가 있는데 항공사 근무에 면접관 출신이라는 이 사람 알고 보니 경력은 다 거짓이었다. 뭘 배운 거예요? 이러니까 비행기가 여러분들 위급 상황이니까 반스 벗고 내리세요. 네. 이거 옛날에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종사가 외국 조종사인데 서프라이즈 나왔던 건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데 월급 받고 막 스카웃되면서 아랍 항공사에 스카웃돼가지고 연봉 막 엄청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없어. 자격증도 없고 다 위조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승무원들을 가르친 강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 여자. 한 달 수강료가 35만 원이었는데 1년 반 동안 48기에 이르기까지 강의는 늘 만 원이었다. 확인해보니 1년간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게 전부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씨는 최근 사과문을 게재했다. 근데 잘 가르친 거 아니야? 아니 중요한 거는 인기가 있고 48기까지 가르쳤으면은 경험 있는 사람보다 더 잘 가르쳤을 거야. 고소하신 분은 자격 있는 분이 고소했나? 그렇잖아요. 한 달 수강료가 35만 원이나 되고 1년 동안 48기까지 가르쳤는데 이렇게 몰렸다면 졸라 잘 가르쳤던 거 아니야. 사기꾼의 달인인데요. 다음 내용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민도, 운운은 물에 정부 일비판. 정부는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서 한국 응원단의 역사 문제 관련 플랜카드에 대해 민도를 거론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화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인사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모무라 후로세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그 나라의 민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스포츠의 장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건 유감스럽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한국 응원단 프랭카드를 문제에서 봤다. 아니 쪽갈비 새끼들은 웃긴 게 뭐냐면 지들은 저기 우긴 승천기인가? 2차 대전 때 사람 죽이면서 퍼덕하면서 기무찌기무찌 하고 다녔던 똥꼬를 똥침을 찢어버리니까 그거 펄럭거리다 걸려놓고는 예.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있어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죠. 어? 우리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 역사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글귀인데 명언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초상화 문제가 돼요? 자. 문제가 되냐고. 안중근 의사가 버리고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욕했어요? 확 권총 쐈어? 뭐 했어? 그냥 안중근 의사 초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그 열받아. 이게 이순신 장군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축구 선수가 야마토, 김우치, 거라토, 마라토, 안중근, 무서웠어. 이순신 장군 보니까 거북선이나. 그렇게 치우고 나니까 우리가 졌잖아. 무섭긴 무섭나 봐요. 우리가 저기 독도 발언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하나씩 붙여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독도의 명칭은 독도잖아요. 섬에 부제를 붙으면 될 것 같아. 이순신 섬 어때요? 이순신 섬 괜찮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순신 동상을 커다란 있나? 커다란 이순신 섬인가? 그러면 일본 놈들이 독도는 일본 어야꼬 아이고 이순신 장군이나 스미마셍 살려주이소 나가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전반전에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 초상화가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 이게. 이거 싹 치우니까 새우 전나게 그냥 약 먹은 원숭이냐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데. 일본도 이러면 안 돼요. 지들이 개수작 돌고 다니면서 지랄하고 자빠서 전 항상 말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한국 땅. 이빠이.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도는 중국 땅, 중국은 한국 땅. 연해주는 러시아 땅, 러시아는 한국 땅.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지. 또라이 새끼나. 그래서 일본 수상이든 뭐 누가 와서.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이 문이다. 맞습니다. 독도 일본 땅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땅입니다. 백제 시대의 일본 백제의 밑에서 이빠이 사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왕의 피가 백제랑 섞인 거 아닙니까? 스고이 혼토이 우리 땅 이 땅. 예. 아니 지들이 자빠져가지고 막 반자이 반자이 외치는 일왕이 백제 피가 섞였는데. 이런 후라이 같은 놈들이 아주 그냥 유팡치킨 양념으로 그냥 양념을 해보려니까 지랄하고 자빠졌어. 자 아무튼 이런 내용 했고요. 아이고 저기 뭐야 조상 저기 그 윗나라에게 그 싸가지가 없어서 자 단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자극 없는 주방세제 알고 보니 산성물질 공장 폭파 원전 가동 중단 손실금 9,600원 한수원 무담 니뽕 그 벌금 저기 뇌물 처먹고 지랄한 놈한테 다 압수 기지개 켜는 지표 경기 양극화 심화에 의로 개수작 들지만 증권사 직원 고객 돈으로 투자 거액 손실 다리에서 점프 구제금융 그리스 빚어도 빚 갚았다.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빠이 휴대폰 전파 등급제 삼성 LG 유리 애플 분리 그러다 망한다 훅 간다. 또 글로벌 구역 저기 차별했다가 욕 처먹으려고 서울의 최고 80mm 수도권 또 큰 비 조심하세요.
나 조심하세요. 장마를 피하고 싶어서. 너 왜 아마방 갔니? 영창 11이 두려워. 네. 다음 내용. 가짜 휘발유 탓 시동 꺼진 차 첫 입증. 가짜 휘발유 파는 놈 주둥이에다가 주입. 아마추어 해외 등산 본물 안전 요령은. 이거 뭐 요즘 등산이라고 개나 소나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갔다가 묻힐 수가 있어요. 거기가 묘비가 될 수 있습니다. SKT LTA 가입자 95% 이상 육구 요금제 69,000원 LI 불질러. 페인 모토의 페인 도로에 차 망가졌는데 보상은 막막 다 부셔버려. 휴가 도와주는 똑똑한 스마트폰 인기 앱은 개수작 떨지 말고. 물대포 10배 위력 세차장 고압 세척기 주의. 네가 해 이 새끼야. 돈도 없는데 지랄 연병 세차장은. 태양 북구 코로나 홀 발견 우주의 신비 니뽕 쓰리 있다. 펜터포더 록 페스티벌 기간 인천 지하철 연장. 니 수명이냐 연장이라 개수작. 지금 락보고 생겼냐 인병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랄하고 자빠졌어. 박찬호 락가수 앨범 냈다가 김경호한테 귀싸대기 맞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10년 후엔 안 마십니다. 네. 개수작 돌고 자빠졌어. 자, 오늘 유신 독설 2부 뉴스 까기 채택창에서 크크크크크크크크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성재기 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잘 죽었다. 예, 그리고 뭐 고인 드립을 하면서 또 소식을 들으니까 장례식장에 어머니도 가족들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쌍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떤 올바른 일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다.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은 김종학 PD나 성재기 대표가 죽었을 때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을 어떻게 깔까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능욕을 주고 장난감으로 갖고 놀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적장의 부모나 적장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전쟁을 멈추고 조의를 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재기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까? 세금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많고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 생목숨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잘 죽었네 그 사람의 나쁜 실수나 잘못된 행적을 파헤치고 말이죠. 그건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고인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재기 대표가 몇 년 동안 남성 인권을 위해서 전 지지자도 아니고 회원도 아닙니다.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고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한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역차별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해온 건 사실인데 그 활동에서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그걸 개인 빚으로 고스란히 부담을 했고 결국에는 그 압박감에 못 참고 돈을 빌려달라 하면서 퍼포먼스 위험한 목숨을 담보로 한 퍼포먼스를 했고 결국 2억 원이 아닌 수천억 수조 원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뭐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 뭐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4년 동안 클린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인기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걸한다 돈 때문에 사람 깐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MB정부를 거치면서 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도 욕을 먹고 남성의 인권, 역차별을
막아야 된다는 사람도 욕을 먹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욕을 먹고, 노동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운동하는 사람도 욕을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시민운동들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되면 도대체 뭘로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클린 UCC 홈페이지 만들고 소송에 휘말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의 죽음은 2013년 대한민국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며, 빚더미와 만약에 성재기 대표가 다른 일 해가지고 그랬으면 부인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나쁘겠습니까? 이 시민운동만 하면 빚더미의 공격에 정말 한숨이 납니다. 저도 뭐 작게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시민단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공격받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다음 생에는 시민운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